오이고, 깜짝이야. 어우, 생긴 거 멍청하게 생겼고 겁나 빠르네요. 아우, 깜짝 놀랐네, 진짜. 우와, 장난 아니네요.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천안입니다. 진짜 인테리어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는데, 일단 주인공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천안에서 파충류샵을 운영 중인 아무리 운영하고 있는 맹대주라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 많이 나오셨잖아. 얼짱부부가 운영하는 파충류샵을 같이 하는 순간 완전 좀 오셨네. 장난 아니네. 자, 일단은 뭐 인테리어인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바로 한번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렛츠 겟 잇! 야,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좀 어메이징한 친구가 하나 있네요. 이거 진짜 와일드하게 생겼네요. 저는 이런 비주류 애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 비주류. 비주류 친구 좀 너무 길게 들어가셨는데. 키우기 안 힘들어요, 이거? 관리하는 거는 사실 물 관리만 좀 잘하면은 얘네 워낙 강한 생물이다 보니까 쎄 보여요, 제가. 싸움은 질 것 같은데. 이런 애들 또 좋아하시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진짜? 어떻게 파충류샵 전경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지? 제가 알기로는 네. 셀프 인테리어. 네, 맞습니다. 사실 뭐 페인트나 이런 거는 이제 업체 통해서 하는 게 더 깔끔하기 때문에. 아, 네. 아 지금 말하신 줄 알았는데. 아, 솔직하시네요. 네. 인테리어 전공 같은 거 하신 건가요? 약간 재수 생활을 했거든요. 실내 건축과를 가고 싶었던 그 아, 그쪽을 또 공부하셨구나. 네, 근데 어쩐지. 재수는 실패했지만. 원래 잘된 케이스 아닌가요? 이쪽으로 잘 살려가지고. 지금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아, 만족. 그래도 좀 덧벌이가 좀 되시나 보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드샵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딱 표본 같은 느낌인데 눈풍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DP가 돼 있습니다. 진짜 와, 가, 잘 잡혀 있고요. 진짜 이쪽도 보면 와, 바닥재. 바닥재는 역시 바닥에 둬야죠. 아, 농담입니다. 이 오하열 잡힌 거 보니까 참 이 사람도 보통 사람 아니네요, 진짜. 드디어 생물이 나왔습니다. 웨이드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카멜레온 중에서도 가장 이제 입문하기 좀 쉬운. 카멜레온 좀 약간 특별한 환경을 좀 조성해줘야 되는데 일반 입문자분들이 좀 입문하기 좀 어려운 종 아닌가요? 일단 온도나 뭐 습도 같은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환기 부분이 있는데 네. 문을 자주 열었다 닫았다 평소에 좀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 아니면 이렇게 철망으로 돼 있는 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보다 분양가 많이 저렴하네요, 이거. 근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케이스죠, 이 친구들. 그죠. 생물값보다 이 사육 세트비가 몇 배는 더 나오는. 그 정도로 환경이 중요한 친구들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사육장이 깔끔하게 이쁘게 돼 있죠, 이거 진짜. 너무 이쁜데? 활짝 사장님 아니랄까봐 이렇게 거울. 포토존으로 이제. 아, 포토존? 예. 찍어 나왔어. 어우,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안쪽은 또 육지거북이들 주문인데요. 네, 여기는 육지거북이들이고요. 동해르만, 포스필드, 뭐 레오파드, 그리스, 레드풋 뭐 요 정도를 저희가 주력으로 분양하고 있네요. 네, 얘들이 아픈 게 아니고 얘들 원래 밥 먹고 나면 이렇게 항상 자잖아요. 네네. 아, 여기 먹고 있는 친구인데 10시에 먹고 있는 친구. 지금 준비 없는 거 같아요. 똥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입문자분들이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개체들 엄청나게 많은 곳이고 요쪽에는 또 와. 합판 크레네, 크레. 아, 맞습니다. 크레스티드 개코는 요즘에 워낙 인기가 많아서. 합판 그랬어. 솔직히 이거 피딩할 때 14시간 걸리는데. 아. 네, 저도. 물질이 알러지 생겨서 패스할게요. 진짜 인테리어 미쳤다. 이게, 이런 걸 갖다가 여기 파충류샵에 달아놓은 생각을 했는데, 진짜. 안전 매력. 네. 나도 좀 파충류샵 많이 돌아다니지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멋진 파충류샵 외관은 보기가 드물어서. 그리고 이쪽에 아까 전에 왔을 때 좀 깜짝 놀랐는데, 그냥 웬 악어가 있어요? 개인 취향입니다, 사실. 취향? 네. 취향 진짜 특이하시네. 취향이 왜 그따? 아, 예. 히터 넣어놨는데 수명률이 좀 높아야 되나 보네, 악어. 아, 그죠. 악어가 이제 신진대사가 조금 느린 편에 속하는데, 그래도 한 수온을 최소 이제 25도 정도는 맞춰주셔야. 그럼 얘 먹이는 뭐 먹여요, 이제? 먹이는 저희는 이제 뭐 금붕어, 미꾸라지. 근데 애기라서 그런지 얼굴이 좀 귀염하게 생겼어요. 이건 우리 기준에서. 아, 네. 일반인들이 이 영상 보면, 아유, 저 미친놈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생각하실 건데. 아, 제가 이 친구 또 이제 먹이를 미리 준비해놨거든요. 아, 저 또 영상 촬영하러 온다. 아, 네. 아, 또 센스가 좀 있어. 원래도 잘 챙겨주지만, 네. 또 하필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아, 이상한데. 나 어제 연락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먹이 준비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예요, 그거? 아, 이거는 이제 냉동 미꾸라지인데요. 아. 폐감이 된 미꾸라지를 저희가 구매해가지고, 악어 먹이나 아니면 악어 거북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냉동 마우스 이런 게 아니라서 첫 만남이는 살짝 걱정하고 있었는데. 난이도 낮은 걸로. 아, 난이도 낮은 걸로 일부러. 아, 배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이고! 깜짝이야. 어우, 생긴 거 멍청하게 생겼고 겁나 빠르네요. 아우, 깜짝 놀랐네, 진짜. 우와, 장난 아니네요. 오,
요 포딩딩한데 이거? 이거 블루 이구아나입니다. 블루 이구아나. 네. 일반적으로 우리 이구아나 하면 그린 이구안 비례 펼쳤다야. 오. 꼬리를 굉장히 이제 잘 치기로. 오, 야, 깜짝이야. 오. 아 깜짝이야 미친놈 아씨 어우 야 유튜브 영상 하나 잡았다 야 인트로 이거 쓰면 되겠다 얘들은 약간 아가마가에 눈알 굴리는 거 그런 거예요 좀 약간 섬지달 정도로 네, 어느 날 너무 건강해 보이는데요 싸가지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채식이잖아요 얘들 예 채식입니다 생긴 거는 완전히 진짜 막 귀뚜라미 씹어 먹을 것처럼 생겼는데 귀도 먹을 것 생겨 완전 매력 색깔이 너무 이쁜데 저도 이제 알비노도 이제 키워보고 네. 다른 것도 키워봤는데 블루 이구아나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아, 네. 이거 팔고 있으니까. 아, 아니, 너무 나이 나겠습니다. 야, 이거 우리 영상에도 한번 나왔던 친구인데, 네. 이런 애까지 있네요. 네, 얘가 멕시코 독도마뱀이라고 해서, 네. 비디드 리자드라고 하는 친구인데, 얘는 보통 이제 알 같은 거를 좋아해요. 새 알. 얘도 움직인 거 보면 아주 좋아서 먹는 게 아니니까 움직임 느려서 먹을 게 그거밖에 없는 게 아니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네 빠른 걸 못 먹을 것 같아요 맞죠 당나게 느리죠 맞습니다 어 개슴츠 하긴 눈 뜨고 있네요 저기 어 핸들링이 돼요? 네 오 제 핸들링 된다고? 네네 오 한번 꺼내봤어요 블링이랑 뭐 주사한테 말씀입니다 아 잠깐만요 물리면 저 이 영상 바로 오 영상 바로 오 다다 일어나서 아 상당히 비전문적으로 보였어요. 오늘 이제 카메라 울렁증 있는 애들. 오. 이 친구는 이제 인도네시아 사는 딜로포스 친구들인데요. 이거는 직원이 지금 키우다가 전시용으로 이제 해놓은 거고요. 아, 전시만 하고 있는 거. 어차피 잘 안 팔려가지고. 로드샵을 해보면 이제 이런 애들 보면 이제 거의 막 90% 확률로 가족이 되죠. 맞죠. 저도 지금 하나 잘못 엮여있어요. 아, 예, 예. 그리고 여기 너무 개체들 많은데 뭐 뱀이랑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있다는 거. 와, 여기 진짜 밥머리는 덮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몇 마리 있죠, 여기 사는? 아, 사실 안 산 지 좀 돼가지고 몇 마리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직원 몇 명이에요? 직원은 지금 7명. 7명? 네. 완전 기업이네. 그리고 아까 직원들 네. 그 두 분 계시던데. 네. 퇴근할 때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니, 너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다.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 와, 여기가 메인장인데, 사육장 크기가 거의 진짜 내가 살고 있는 원룸만 해요, 진짜. 제가 송파에 사는데 원룸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진짜. 이 헛다깔이만 하는데, 막, 아이, 그만. 아, 근데 생물이 살더라고, 내가 보니까. 맞습니다. 뭐 살고 있죠, 이 안에? 지금 카이만 리자드 살고 있어요. 네, 한 마리. 묵직어국이, 여기 구역이 아, 나눠져 있어요. 아, 보시면은 이제 네네. 어항이 뒤쪽으로는 카이만이 많이 활동하고요. 앞쪽으로는 이제 육지거북. 아, 이쪽이 육지거북이 좀. 네네. 아, 저기 카이만이 짝지가는데 사육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진짜 누가 보면 조그만 도마뱀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큽니다. 한 70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크네. 야, 진짜 웬만한 사람보다 보관한다, 얘는. 맞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아요. 몇 살 맞죠? 아, 예, 예. 아닙니다. 그 피딩 아까 준비하셨다고 하죠? 아, 네. 이 친구가 네. 지금 애플 스네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냉동 우렁이랑 병행하면서 주기도 하는데 나중에 특식 한번 줘보겠습니다. 어, 특식 뭐 준비하셨어요? 애플 에이씨. 나한테 뭐 회라도 준비한 줄 알았네. 굉장히 비쌉니다. 아. 이게 애플 스네일이라고 하는 이제 달팽인데요. 마리랑 500원. 600원. 잠깐 몇 마리야 지금? 한 13마리가. 와 잠깐만 예. 냉동 도시락 3,500원짜리 먹었는데. 굉장히 비싸요. 잠깐만 사육장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한번 촬영을 해봤거든. 이야. 어 밑에 거북이 있어. 오우 깜짝이야. 미안해 잠깐만 손 들어갈게. 이 친구가 이제 핸드피딩도 가능하거든. 오 핸드피딩이래요? 네. 노우. 잠깐. 안 하나. 생긴 거는 기장성처럼 생겼는데 거의 얘 수생이잖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어 물도 따끈따끈해요. 많이 보니까. 얘도 수온이 되게 중요하다고. 네 맞습니다. 얘네들을 키우실 때는 네. 그 수온이랑 그 물의 청결도 청소를 엄청 자주 해줘야 돼. 물이 금방금방 더러워지기 때문에 물 너무 깨끗해요 진짜. 왜냐면은 물이 더러우면은 얘네 네. 이제 고막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줘야 되는구나. 반응이 없네요?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그 저희 생물이 다 MBTI가 I로 시작하기 때문에 좋아진 것 같은데 오늘 촬영 먹어줘 원래 진짜 환장하네요 Nope 아니 눈떴어 귀찮은 것 같아 일어나 Nope 오 야야야야 제가 봤을 때 사장님 여기 관리 직접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잘 먹는데 아 성격 되게 좋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까칠하죠 자다 일어나서 그런 것 같아 아 자다 일어나서 그렇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카이만은 여기까지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억울하실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해요. 알겠습니다.
저희 매장 항상 연중 무휴 항상 열려있으니까 천안 호두 과자 먹으러 오실 때도 한번 들려주시고요. 호두 과자 좀 사실 안 먹겠는데. 그리고 저희 이번에 굿즈 귀여운 굿즈 출시했는데요. 핸드폰에 뒤에 달고 다니면 너무 편합니다. 와 진짜 끝까지 공부하셨네 진짜. 끝까지 진짜 무척 빠르게.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호 파츠 헤드토킹군이었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